아, 미라클 집에 도착했어요. 경남대학교 처음 갔잖아. 네. 친구들이 너 많이 알아보지 않아? 아, 많아요. 이 사람인가? 이 사람인가? 그런 거 많이 있어요. 그리고 저한테도 아, 안녕하세요. 잘 봤어요. 뭐 하세요? 밥 식당. 남백. 남백. 하루 식사는 몇 번 하고 있어? 지금? 다섯 번, 네 번. 다섯 번, 네 번? 응. 칼로리는 한 2,500? 지금 2,500에서 2,600. 어. 2,600. 잘하고 있네. 오늘 체중이 97.9? 예. 오, 나랑도 잘 먹고 있어? 어. 맛있어? 맛있어? 저 옆에 저거, 저거 다 협찬이야, 이번에. 오. 어, 나랑들랑. 와 진짜? 어 오뚜기야. 와 칼로리 낮아요. 어 근데 단백질도 꽤 많아 옆에 거는. 이제 밥 그거 먹으면서 편하게 다이어트 하면 돼. 성분 좋아. 나랑드는 많이 먹어도 돼. 어 그 언제든지 맞아요. 오케이. 가끔씩 그 배고프면 그냥 나랑드 스포엑스 봤어요. 봤어? 이번에 크래시 피지크 봤어요. 장프리 봤어? 붙겠더라. 봐야 돼. 미라클 키가 몇이지? 76. 76. 83이니까. 어? 아, 다르네? 잘 됐네. 오버롤 전에서 보겠다. 다행인 건가? 맛있어, 그거? 그것도 뭐가 있을까? 홍삼. 홍삼 먹네? 예. 거의 한국 사람인데요. 홍삼. 아니, 홍삼 도핑을 하네. 멀티비타민 오메가 3. 아, 따로 나올 거로. 따로. 오케이. 안녕하세요. 저는 미라클 넬슨입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피지컬 100에서 탑10까지 올라가면서 아주 놀라운 활약을 펼쳤어요. 피지컬 100 끝나고 요즘 생활은 어떤가요? 더 바빠요. 그리고 더 사람들을 알아보고. 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네, 미라클 선수의 로드 투 아이클리그 프로 네. 계획을 한번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저희가 뵌 지 지금 한 달이 됐죠? 제가 처음 뵀을 때 몸무게가 104kg. 그리고 지금이 97.9. 예. 한 달 동안 거의 6kg를 뺐네요. 사실 이렇게 급하게 다이어트 시키는 거 저 진짜 안 좋아하거든요. 예. 그건 촉박해서 지금 2, 3, 4, 5, 6, 5개월? 예. 6개월 정도만에 빼야 돼서 예. 좀 급하게 지금 가고 있고요. 사실 미라클이 저한테 처음 DM 줬을 때가 작년 말이었고 예. 그때 몸무게가 얼마였죠? 예. 90 초반? 93? 제 생각에는 2023년 초에도 그쯤이겠다 하고 그냥 연락 안 하고 이제 2월에 연락 온 거 갑자기 104kg래요. 이거 안 되겠다. 빨리 빼자. 그래서 처음 다이어트 시작 칼로리가 3000이었죠. 예, 3000. 3000이었고 지금 천천히 내려서 2600, 2500까지 내렸어요. 예. 사실 많이 먹는 편이거든요. 그렇게 생각해. 그 지금 많이 힘들진 않나요? 많이 힘들지 않아요. 쌀밥 많이 좋아하니까. 이번에 협찬 온 건데 210g짜리고 이것도 210g짜리인데 예. 이 칼로리가 좀 높아. 예. 운동 끝나고 이거 먹어주면 될 것 같고 예. 엄청 건강하니까 먹어도 돼. 고구마 대신 먹어도 되고 이건 그냥 먹고 싶을 때마다 그냥 먹으면 돼. 나랑 진짜 6병? 6병? 6병 진짜 너무 맛있어요. 편의점 마트 그리고 아플 마트 아 완전 맛있어요. 최저가 링크 제가 걸어둘게요. 많은 네. 이용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또 계약을 했으니까 앞으로 더 활동량이 많아질 것 같단 말이에요. 춤도 추고 운동도 계속 하실 거고 등하교 시간도 40분씩 걸리니까 그래서 먹는 거를 한동안 더 안 줄일 거예요. 오 똑같대요. 2500, 2600. 아, 좋아. 네, 그렇게 Good news. 오케이. 대신 많이 움직여야 돼. 예. 16,000 스텝도. 와 많이 걷네. 예, 그래서 유산소를 안 타도 돼. 아 진짜요? 지금 안 해요. 그치 안 해도 돼 한동안도. 아 좋아요. 그래서 댄스를 하면 돼. 댄스가 유산소예요. 아 좋아요. 3, 4, 5, 6 4개월 동안 웬만큼 다 빼야 되거든요. 목표 체중이 한 79, 80이란 말이야. 네네. 5kg씩은 빼야 돼. 계속 할 수 있어. 응 할 수 있어. 그래서 3월도 5kg 뺀다 생각하고
이제 뒤로 갈수록 좀 안 빠지긴 하니까 예. 거의 5kg, 5kg, 5kg 생각해야 될 것 같아. 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근데 먹는 거를 일단 이번 달은 아까 말한 것처럼 그대로 가져가 보고 네네. 매주 나랑 연락을 하잖아. 네. 그래서 만약 그거 좀 늦어진다 싶으면 알려줄게, 어떻게 할지. 네네네. 어, 운동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그 저번에 운동 시작할 때 3시간, 4시간 운동 하고 있어요. 근데 많이 운동선수들 이야기하고 그 코치님 만나고 그 정도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 그 2시간 이상 운동하면 그거 그 베네피트가 떨어지는 많이 떨어지지. 네, 회복 못해. 그래서 지금 2시간 반 괜찮다. 약간 그때 봤을 때 너가 하루에 한 3,700, 3,800 나왔거든. 한 2,500 먹으면 하루에 마이너스 1,400이야 거의. 주당 빠진 속도를 계산해보면 거의 5km 맞거든. 와, 그래서 2,500으로 일단 이번 달로 계속 가보고 운동 강도가 떨어지면 안 돼. 네네네. 무게 안 떨어졌지? 네네네. 안 떨어져. 무게 절대로 떨어지면 안 되고 총 볼륨도 웬만큼 운동 볼륨 잘 네네. 가져가지고 네네네. 끝까지 그렇게 가는 게 좋아. 크리스 버니스도 그런 얘기 했거든. 네. 보디빌더가 많이 먹으면서 살이 빠지는 것은 더 옵티멀한 결과를 낼 가능성이 크다. 마지막까지도 2000칼로리 이하로는 안 떨어지게 한번 해보자. 네네. 근데 그 질문 그 운동 안 하는 날 덜 먹어야지. 다운. 어, 예. 한 2100 탄수화물을 드시면 돼. 예. 단백질 그대로 가져가고 네네. 지방도 지금처럼 가져가고 운동 쉬는 날은 탄수화물만 마이너스 탄수화물 100g 하면 된다. 순탄수화물. 오, 네네네. 그러면 400칼로리 나오니까 그 정도 하면 될 거야. 네네네. 그리고 또 궁금한 거 있어? 코치님 잘 믿고 있어. 오케이 오케이. 진짜 이번에 끝까지 한번 만들어서 아, 예. 나와보자. 예. 보고 있는 선수들이 많아. 어 진짜요? 각오 한마디 해줘. 우리 다 열심히 하고 그 프로퀄리파이어 만나자. 한 다음 달이나 한번 또 만나볼 것 같아. 네네네. 그래서 93? 92에서 93까지 빼야 돼. 파이팅! 파이팅! 그러면 잘 쉬고 오늘도 고마웠어. 네네. 아니 그친 거 없어요. 또 다음에 보자. 네네네.